혹시 신선축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대전 서구 관저 이동에서는 구봉산의 아홉 신선을 기리고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축제를 올해로 두 번째로 열었습니다. 정갑철 시민 기자입니다. 관저이동 신선축제는 올해 2회째로 관저동 마치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축제 현장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직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관의 내빈 소개 등이 있었는데 축사와 격려사는 축제 현장을 더욱 알차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선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단합을 하고 또 사랑을 만들어가고 가을 추억 많이 만드시고 우리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왜 신선축제라고 했을까요? 이 구봉산에는 신선 아홉 분이 사셨답니다. 여기 조용한 마을에 신선 아홉 분이 관저동 사람들을 지켜주셨답니다. 오늘 신선제 주민축제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추억의 장을 만드는 명품 축제가 되도록 수고해주신 축제추진위원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관저이동 주민들로 구성된 축제 공연이 이어졌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라 할 수 있는 숟가락 난타 공연은 정감이 있었고 에카이어 합창단은 주민들이 모여 함께 연습도 하며 오늘 무대에서 꽃을 피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왕 무용단의 공연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을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먹거리 축제인데요. 주민자치위원들과 마을 주민 자생단체에서 준비한 풍성한 먹거리로 축제 하루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우리 지역의 가수 보배와 남진아의 흥겨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관저이동 주민들 장기자랑이 진행되었으며 공연장에는 관저동 주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장기자랑은 팀마다 박수갈채를 보냈고 뜨거운 환호성으로 축제장은 오랜만에 화합의 장이 되었는데 축제 준비를 해주신 분들 격려도 있었습니다. 신선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축제를 준비해 주시고 애쓰신 박민자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생단체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축제의 피날레인 어린 학생들 위주의 운동회도 개최되었는데 인구가 많은 마을답게 운동회에 참가하는 어린이도 많아서 많은 시민들이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축제를 이어가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전갑철입니다.